근데 오늘은 어디 가? 고기 먹으러. 진짜 고기 먹으러 가? 오늘 제작비 좀 나왔어? 일단은 믿고 따라와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통편동까지 왔어? 형 너 옛날 그 대박집 알지? 오늘 형 고기 무한으로 먹었어. 형님 저 20인분 주세요. 자 맛있게 먹어볼게. 야 최고다 최고. 대박집은 내 추억의 집이기도 해. 오랜만에 오니까 좀 나설긴 하다. 국내산 대패 삼겹살 먹다가 소주도 한잔 해야 되겠어. 형 대패 삼겹살을 좋아해? 아 엄청 좋아하지. 근데 대패 삼겹살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국내산 대패 삼겹살이 보통 고깃집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라서 부담스러웠거든. 근데 여기는 20인분을 시켜도 정말 부담없이. 오늘 내가 잘 찾았지? 아 고마워. 아, 난 왜 이렇게 멀리 오나 그랬다. 보면 기름이 깨끗해. 보통은 냉동이라 그래서 여기 하얀 기름이 뜨는데 여기는 그냥 기름이 깨끗한 기름이야. 김치를 볶아도 맛있어. 대패를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빨리 익어서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. 우삼겹, 대패, 뭐 얇은 고기들이 빨리 익으면 빨리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. 바로 올려야 돼. 요게 저거 먹을 동안 이게 또 익어가거든. 고기는 끊김이 맛이 없어. 계속 먹는 거. 아 그럼 그럼. 자 이제 먹어보자고. 한쌈을 야무지게 싸볼게. 뒤집어서 깻잎을 딱 올리고 또 야무지게 올리고 고기를 듬뿍 이 정도 듬뿍 담아서 찍어가 송장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쌈 한쌈 다 먹을 수 있겠어? 어 그럼 그럼. 와, 와, 너무 맛있어. 김치를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. 요 강남에서 국내산 대패 삼겹살로 먹으려면 16,000? 18,000원? 까지 갈 거야. 와. 와. 이거는 소주를 마셔야 돼. 맨날 내가 좋아하는 식당 왔으니까 내가 옛날 방식대로 한번 마셔볼게. 나 소주 병 원샷해. 사장님 새로 하나 주세요. 아 미성년자나 우리 시청자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. 맛있다. 와. 와. 근데 이거 우리 PD님이 원해서 이거 여기 잡은 거 아니야? 약간 그런 거 같은데? 그래도 형 따라다니니까 좋지? 맛있는 거 많이 먹고. 아이고 야. 아 혹시나 우리 팬들 중에 국내산 돼지고기가 여기보다 싸다라고 한 데 있다 그러면 알려줘. 뭐 먹을래? 나 물냉면. 공깃밥 먹어야지. 공깃밥에 된장찌개. 미안해. 아니 이거 먹는다고 회사에서 뭐라 그러면 미안한데요. 사장님 물냉, 비냉, 된장찌개, 공깃밥 하나 주세요.
혼자 1kg 먹는데 원래? 얘를 이렇게 올려. 그렇지. 와. 밥 한 공기. 세네 숟가락 끝나. 대박집 오면 누릴 수 있는 호사. 다음에도 이런 데 데리고 온다면 난 적극 환영해.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식당, 낯선 식당을 와봤는데 나에게 낯선 식당, 하지만 여기는 우연치 않게 낯설지 않은 식당.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여러분들한테 낯설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식당을 많이 소개시켜 줄 거니까 많은 제보 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, 내가 전국에 있는,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식당을 다 다니는 날까지 이 컨텐츠는 계속 해보도록 할게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. 다음 영상에서 볼게. 고마워.